어서 오세요. 아니 무슨 맛집이라는 데가 간판도 없습니다. 내비도 안 찍히고. 있거든요. 그쪽에 놔주세요. 아 글쎄 동네를 세 바퀴나 돌았다니까요. 정확한 상호가 뭡니까? 국밥집? 그냥 국밥집? 그렇게 말하면 안다고요? 김 비서님 일부러 그러신 거네. 그죠? 일부러. 아니요. 이건 일부러네. 나 혼자 온다고. 얘기를 하면 이 근처 어딘데? 김 비서님 정확하게 알아본 거 맞아요? 괜찮으세요? 그 표정은 좀 아니지 않나? 황당한 건 내가 더 황당하거든. 아. 아. 분명 뒤에서 날카로운 걸로. 아니 갑자기 그쪽이 소리도 없이 훅 들어오니까 아! 그때 그 빨간 구두? 뭐래? 나 기억 안 나요? 이거 아이 이거 미친 뭐 미친? 누가 내가? 얼마 전에 교통사고 안 났어요? 그 왜 저쪽 사거리? 경찰이나 보험사한테 연락 안 갔어요? 내가 그쪽 계속 찾았거든. 근데 왜 멀쩡하지? 이봐. 거기 잠깐 좀 서봐.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? 내가 정말 미친 사람 같잖아.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뭐 내가 그쪽한테 관심이 있어서 찝쩍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아 정말 기억 안 나? 뚝배기 건널목 검정색 차 범퍼가 움푹 파였다니까. 지금 차 수리비 달라는 거예요? 사람을 뭘로 보고. 기억났어? 차 사고 기억나고 그쪽은 기억 없고 보다시피 멀쩡해요. 됐어요? 대충. 아, 하나 더. 아깐 착각했어. 사과하지. 가도 되죠. 진짜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?